안녕하세요. 또 돌아온 노스텔직 턴테이블리즘의 DJ 티버드입니다. 우선 오늘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DJing을 하실 때 장비라거나 여러 가지 결정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리고 장비가 곧 DJ용 소프트웨어를 뭘 쓰느냐에 직결되는 문제죠. 그래서 지금 현역 DJ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레코드박스와 세라토 이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이 소프트웨어 선택을 하실 때 도움이 되도록 설명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클럽 디제잉을 기준으로 봤을 때 레코드 박스는 EDM이나 혹은 뭐 올카인드 DJ를 하시는 분들이 메인 소프트웨어로 많이 쓰시는 편이고, 세라토 같은 경우에는 사실 힙합 DJ분들이 많이 쓰시는 편이죠. 물론 뭐 세라토로 EDM을 못 트는 건 아니지만 세라토를 EDM DJ가 쓰는 경우는 필드에서 그렇게 많이 본 적은 없어요. 대부분 이 일렉 기반의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요 USB에다가 이제 음악을 담아서 레코드 박스로 음악을 관리를 해서 플레이를 하는 방식이시고, 힙합을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세라토 컨트롤 바이닐이죠. 이 세라토를 이용해서 음악을 플레이 하는 경우가 거의 뭐 한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이 소프트웨어마다의 각각의 장단점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출시를 했을 때 자기들만의 확실한 컨셉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파악을 잘 하면은 여러분이 디제잉을 하실 때 좀 더 편하고 안정적으로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장비 구입도 따라가면 되니까 고민이 좀 줄겠죠. 이 레코드박스와 세라토의 차이점 이제부터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확연히 차이 나는 이거는 작업 방식이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음원을 로딩을 해서 처음 분석을 하고 큐를 찍거나 할 때 레코드 박스 같은 경우에는요, 먼저 그리드 작업을 필수로 하게 됩니다. 필수. 왜냐하면은 세라토와는 틀리게 레코드 박스 같은 경우 장비가 CDJ 특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이오니어의 CDJ 계열들의 장비에서는 쓸 수 있는 기능이 꽤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드 작업을 안 하게 되면은 쓸 수 있는 기능이 확 줄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드 작업을 먼저 해놓고 큐를 찍든지 뭐 룹을 저장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그리드 작업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라토는 그리드 작업 안 하나요? 요건 또 아니에요. 세라토도 레코드박스와 마찬가지로 그리드 작업을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설정창에 보면요, 싱크 오프 그리고 스마트 싱크 이런 식으로 싱크를 온 시키는 설정이 있어요. 그 설정에서 싱크를 온을 시켜주면요, 그냥 파형만 보이던 화면에 그리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레코드 박스처럼 세밀한 그리드 조정도 가능해요. 그러면은 레코드 박스는 선택의 여지 없이 그리드 작업을 한다 치지만 세라토 유저들도 필수로 그리드 작업을 하느냐,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DJ들마다 좀 틀릴 거예요. 아무래도 세라토에서 디지털적인 기능을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그리드 작업을 하실 거고요. 그게 아니라 보통의 힙합 DJ 손기술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리드에 크게 연연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리드 기능을 켜고 세라토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세라토 자체의 레이아웃이나 이런 것들이 레코드 박스에 비해서 심플한 편이에요. 그거는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한데 크게 신경 안 쓰고 스트레이트한 믹스를 하기에는 세라토에서 그런 장점들이 많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세라토에서는 크게 그리드 작업을 안 해도 디제잉을 하기에 전혀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레코드 박스의 경우는 그리드 작업을 안 해놓으면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생길 거예요. 불편한 점까지는 아닌데 부가 기능들을 쓰기가 애매해져요. 예를 들어서 퀀타이즈라거나 박자에 맞게 해야 되는 모든 기능들이 그리드 작업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다 틀리게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CDJ를 쓰시는 분들은 레코드 박스에서 반드시 그리드 작업을 디테일하게 잡아두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레코드 박스와 세라토의 첫 번째로 맞닥뜨리게 되는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장비와 관련된 얘기긴 합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바로 큐의 방식이에요. 우선 레코드 박스 같은 경우에는요, 다룰 수 있는 큐가 두 가지죠. 바로 메모리 큐와 핫 큐, 요 두 가지를 운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메모리 큐 같은 경우에는 10개까지 저장이 되고 그리고 핫 큐는 8개까지 지원을 해요. 쓸 수 있는 큐가 두 가지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자기 입맛에 맞게 이렇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큐 같은 것들을 많이 찍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상용으로 쓸 수 있는 핫 큐도 역시 디테일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차피 CDJ의 그 플레이 버튼 위에 큐 하나 또 달려있죠. 그게 기본 큐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메모리 큐 그리고 핫 큐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CDJ의 장비와 완전히 연동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큐를 제대로 쓰시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드 작업 제대로 하고 레코드 박스 상에서 큐를 찍어서 USB로 익스포트하는 방식 그리고 그 익스포트한 음원들을 랩탑 안 꽂고 장비에서 바로바로 쓸 수 있게 다 저장을 해서 쓰는 방식이에요. 자, 근데 세라톤은 큐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핫큐만 지원을 해요. 이 핫큐에 대한 개념도 레코드박스에서의 핫큐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레코드박스에서는 핫큐가 누르는 순간 재생이에요. 근데 세라토에서는요 핫큐 1번을 누른다고 그 지점이 재생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컨트롤러 모드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자동 재생이 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플레이 시에 자동 재생이 되잖아. 만약에 음악이 플레이가 되고 있을 시에 큐를 눌러주면은 재생된 채로 갑니다. 예. 근데 음악이 멈춰 있으면은 핫큐를 눌러도 멈춰있는 상태로 홀드가 돼요. 요 정도 차이예요. 어떻게 보면은 중간 느낌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큐를 운영하는 방식에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두 소프트웨어가 지원하는 장비가 다르기 때문에 큐의 컨셉이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제 세 번째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제일 큰 차이일 수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텐데 바로 음원의 관리 방식 그리고 음원을 사용하는 방식 요게 되겠죠. 이 세라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라토 같은 경우에는 USB로 익스포트를 하는 방식이 안 됩니다. 무조건 랩탑이 동반이 돼 있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작동을 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하지만 레코드박스는요 PC가 됐건 맥북이 됐건 상관없이 집에서 음원을 정리를 해서 그 정리한 음원들을 이 USB에 익스포트로 뽑아서 이것만 가지고 현장에 가가지고 장비에 연결을 해서 플레이하는 방식이에요. 굉장히 큰 차이죠. 이거는 내가 클럽에 플레이를 하러 갈 때 컴퓨터를 가져가야 되느냐 마느냐 이 차이가 됩니다. 레코드박스는 USB 익스포트로만 쓰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레코드박스도 지금은 세라토처럼 퍼포먼스 모드로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세라토처럼 DVS 모드, 턴테이블 연결까지 해서 쓰는 그런 모드들도 다 지원을 합니다. 근데 사실 세라토에 비해서는 유저층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쓰는 경우를 보진 못했어요. 레코드박스만 쓰는 유저분들도 마음만 먹으면은 세라토처럼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레코드박스도 세라토와 마찬가지로 오디오 인터페이스 있죠? SL2, SL3, SL4 같은 하드웨어로 된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연결을 해서 플레이를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음원을 이제 트는 방식에서 일단 차이가 나고요. 당연히 음원을 관리하는 방식에서도 약간 좀 차이가 납니다. 플레이리스트를 정리하는 방식 자체는요 두 소프트웨어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다 써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은 플레이리스트 관리 면에서는 세라토가 조금 더 편한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다고 플레이리스트를 만드는데 제약이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건 전혀 없는데 세라토 쪽이 조금 더 다양하게 써먹을 만한 기능이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음원 분류를 할 때 얘기입니다. 이것도 전에 세라토 플레이리스트 관리 영상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세라토와 레코드박스의 차이점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소프트웨어의 선택을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던 분들은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노스텔직 턴테이블리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